네, 오늘은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 투자처는 있다. 저자 정철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사다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철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오피스텔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 투자처는 있다라는 신간을 내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쟤는 오피스텔만 투자하나 봐. 이렇게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셔서 아예 책을 새로 내버렸어요. 저는 원래 아파트 투자자였거든요. 아파트를 하다가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갈아타고 한 건데, 그런 오해들을 풀 겸,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시장에 정보가 좀 왜곡된 게 많아서 좀 정리도 할겸 해서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오피스텔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되게 인사이트 깊게 들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제가 책을 읽고 이제 질문을 쭉 뽑아봤는데 처음에 이제 무주택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무주택자의 명의는 금과 같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건가요, 이게? 지금 명의를 뭐돈 주고 살수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2천만 원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합법적으로 된다면? 그왜 그러냐면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제가 사면은 다주택자라서 13%예요. 취득세가. 취득세만? 물론 이게 뭐 6%로 내렸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사면은 무려 10%가 저렴한 거예요. 그럼 얼마죠?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1,500만 원 줘야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거라서 아주 금과 같은 명의고, 이 취득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주택자들한테 혜택들이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DSR 대출 규제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이제 무주택자는 보금자리로는 9억까지는 DSR 아예 안 보거든요. 금과 같은 명의니까 이첫 번째 명의를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2천만 원 주고 명의를 사겠다. 이거 방송 나와도 되나요? 네. 아, 만약에 할수 네, 할수 있다면. 근데 못하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그 정도의 정말 그 가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네요, 지금 이 시기가. 그렇죠. 시장에 좋은 물건들이 널려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원에 갔는데 요 근처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금매 가격보다 1억 낮게 낙찰을 받으시더라고요. 와, 아파트를. 대박이다. 금매가 뭐 9억 정도 하던 거를 8억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좋은 거 알면서도 입찰을 못해요. 다주택자라서. 뭐 대출도 당연히 안 되거니와 취득세가 저한테는 1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1억을 명의로 하나 벌어가는 거예요. 금과 같죠. 되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물건들이 정말 많은데 약간 이게 다주택자 규제 이런 거 걸려가지고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책에도 써놨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거 알면 싼거 알면서도 제 명의로 살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청약통장. 이제 우리가 로또 청약이라 해가지고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광풍이 불었고 이제 끊임없이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청약통장인데 맞아요. 이 청약통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약통장은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맞아요. 한 번만 더. 한 맞아요. 번만 더. 계속 재수 삼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청약 경쟁률이 뭐 100대 1 이러잖아요. 이게 100대 1이면 99명만 제끼면 되나 싶은데, 1000세대예요. 100대 1이면은 몇 명이지? 10만 명 중에 1000명 되고 99,000명은 또다시 경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99대 1이 된 거기 때문에 될 확률은 일단 굉장히 낮고요. 만약에 내가 됐다, 그러면은 아파트 하락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경쟁률이 낮았다라면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대전에서 갑자기 다 청약됐더라는 거예요. 아, 너도 당첨된 거예요? 2대1 막 이렇게 되니까, 뭐다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승장일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정부에서 막 규제하고 하니까 당첨만 되는 순간 몇 억을 버는 그렇죠. 이러니까 너도나도 막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로또이면 로또일수록 당첨 확률이 떨어지게 돼서 당첨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내가 당첨이 됐다? 이런 거는 이게 너무 비싸거나 그렇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다. 그렇죠.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가 13억이에요. 둔촌주공이 13억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걸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정말 중요한 게 로또 청약은 인생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끝낼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투자 실력을 키워놓으면은 그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향상되기만 하거든요. 그쵸. 근데 로또 청약은 운에 기대는 거예요. 어? 됐어. 대박. 그리고 끝인 거예요. 인생 한번 있고 그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바로 투자자의 길을 들어서면은 아주 이렇게 갑자기 로또 같은 건 없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는 자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청약통장 필요 없다? 뭐 이 정도예요? 뭐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돈을 불입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불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지고만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돼서 한 번에 불입해도 인정되는 통장들이 있어요. 정확히는 민영주택들이 그런데 뭐 그래도 저도 갖고는 있거든요. 굳이 뭐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 되게 굉장히 젊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나이에 다주택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공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이 정말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원래부터 부동산 책을 많이 읽기도 했고 막 강의 같은 데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혹시 그럼 저렇게 투자하면 어떨까?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사회초년생은 시드머니가 없어요. 시드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뭐 서울 아파트 하다못해 대부분 10억인데 어떻게 그 10억짜리를 갭 투자를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방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뭐 경매를 하거나.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지방에서 신혼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낮은 금액대로 부동산 투자에 입문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첫 신혼집을 내 집 마련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영끌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끌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영끌하고 투자할 돈이. 또 영혼을 또 이렇게 만들어 추려대니까 또 어제 영혼 나오죠. 아, 영혼을 계속 추렸다니. 네, 네. 여기저기서 이제 영혼을 또 끌었더니 또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201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막 이제 부동산 조금씩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네요. 예, 운이 좋았다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뭐 내가 이거는 그냥 내 집 마련을 무조건 시작하고 해야 된다였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겠다 이거죠?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조건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청약 바라지 마라. 하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나 적중하셨네. 예. 근데 그게 아마 아버지가 이제 좀 경제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를 어렴풋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산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부침은 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우상향하니까 자가 정도는 있어야 된다 했던 거죠. 지금 이제 다주택자로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전세 가격에 뭔가 변화랄까? 이것도 좀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전세 가격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나요? 전세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급에 좌지우지돼요. 공급.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뭐 신축 입주 물량이 이제 대다수인데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한다. 만 세대 가까이. 그러면 그 주변은 그냥 전세 시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개포동에 그 프레지던스 자인가? 거기도 입주한다고 하니까 강남 주변 그 전체 전세가 마비가 됐었거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3룸 빌라까지. 전세 가격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예요, 금리. 왜 금리냐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와요. 그만큼 요즘은 전세 시장이 금융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버리네? 그러면은 하다가 내 거주비용, 실제 내가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이 두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두 배가 되니까 월세가 더 싸지는 거예요. 내가 이자 100만 원 내던 거 월세 150보다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200이 되는 거예요. 저 대출 이자가. 그러면은 이 집을 그냥 매물로 내놓고 그냥 이사를 나가버립니다. 월세 가격이 더 올라버리고. 그래서 금리에 정말 전세 가격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근데 작년 12월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요. 그래서 더
임대인들은 역전세 막 터지고 있는데 네. 전세 임차인이 안 구해지니까 폭락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네. 이 지역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한번 딱 건축 그 승인을 받으면은 네. 짓는데 2년에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빌라는 또 그런 게 또 없어요. 6개월이면 뚝딱 짓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할 때만큼은 조금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입주 물량을. 2년 뒤에 여기가 지어질 게 많으니까 배제한다거나 네. 처음 선택할 때부터 좀 네. 고를 수 있겠죠. 그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좀 부동산이 뭐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네.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오른다. 네. 어떤 전문가는 다시 또 이제 떨어질 거다. 그렇죠. 이 상승 하락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뭐 지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입주 물량만 생각을 해요. 신축 네. 입주 물량. 네. 그런데 매도 물량도 물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네. 있는 집을 팔고 네. 경기도 외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럼 그 집이 하나 비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매도 물량까지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입주 물량과 매도 물량을 믹스하면 앞으로 서울에 얼마나 빈집이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매도 물량이 선행하는 게 네. 거래량이고 거래량보다 이제 선행하는 게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매물의 개수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아무래도 시장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갭매우기라는 단어를 이제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이 갭매우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큰 쟁반에 네.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빨대를 탁 꽂아서 여기를 쭉 빨면은 네. 빨대 꽂은 데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까지 이렇게 천천히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갭매우기도 똑같아요. 강남이 딱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투자를 예측하는데 쉽다라는 네. 거죠. 대단히 이제 상식적인 게 저희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어떤 식으로 이 집을 봤냐면 내가 살고 싶은 데는 여기야. A급 집. 근데 거기는 당연히 내 돈으로 못 가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좀 조금 더 옆 동네를 가거나 아니면 작은 평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별로도 갭매우기가 발생하고 네. 이제 평형별로도 갭매우기가 발생한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도가 잘 돼 있으니까 지하철의 그 노선도를 따라서 갭매우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갭매우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투자에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역별 서열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강남 밑에 분당, 네. 분당 밑에 뭐 있을까요? 뭐 구성남 네. 뭐 이런 거를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지 강남이 오르면은 분당을 사고 분당이 오르면은 구성남을 가서 사고 이런 식으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1급지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겠죠. 네. 내가 살 지역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여기가 좀 반등하는 것 같네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네 하면은 재빨리 가서 다른 지역을 사는 거죠. 강동구라든가 뭐 동작구라든가 네. 이런 데로 갈 수 있겠죠. 아, 그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오르면은 이제 말씀하신 갭매우기에 의해서 네. 이제 뭐 판교나 이런 게 뭐 뒤따라 오른다 할게요. 네. 근데 만약에 하락을 했다. 네. 그 이때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역순입니다. 정말 슬프게도 네. 없는 자꾸부터 빠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번에 하락장이 왔잖아요. 네. 철저하게 느꼈던 게 동탄이 이제 뭐 네. 강남보다는 그렇게 선호되는 그쵸? 입지는 네. 아니잖아요. 동탄은 막 40%, 50%씩 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은 뭐 강남도 빠지긴 했지만은 네. 그 정도로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만약에 10개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씩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안 좋은 거부터 내놓게 됩니다. 그쵸. 고수업을 칠 때도 그렇게 그쵸. 치잖아요. 네. 안 좋은 패부터 내놓는다고. 그쵸. 왜냐면 강남권은 팔기 싫거든.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 매물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서로 경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 그런데 재밌는 거는 10개를 급매를 내놓으면 팔리는 거는 강남만 팔려요. 네. 우량자산만 팔린다라는 네,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막 10개 갖고 있으면은 네. 이제 좋은 건 내가 아까우니까 그렇죠. 이제 안 팔게 되고 그렇죠. 내가 생각 나쁜 것부터 내놓게 되는데 네. 그 이게 생각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어떻게 팔아야 하니까 가격 경쟁이 또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빠지고 많이 빠지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안 팔려요.
아, 거래도 안 된다는데. 안 팔려요. 네, 어차피 안 팔려서 네. 제일 좋은 거부터 팔게 될 겁니다. 네. 아,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는데도 네. 안 팔리더라. 그렇죠. 네. 아, 그럼 그 작가님께서는 뭐 집이 많으시니까 네. 이번 하락전지 어떻게 대응을 좀 하셨나요? 다행인 게 저는 네. 아파트가 어느 정도 추락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1년도 겨울부터 네. 아파트 떨어질 겁니다.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이 매각을 했어요. 아파트는 이제 다섯 손가락으로 살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 자산들을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좀 덜 오른 자산으로 많이 옮겨놨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피스텔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자산들을 쭉 아파트에 넣었다면은 아마 반토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대응을 했고 네. 또 정부에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대출 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내줄 대비는 되어 있어요. 네. 미리미리 임차인이랑 연락하고 대출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 작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네. 작가님께서는 하락장을 어쨌든 잘 견디고 계신 건데 네. 뭐 요즘에 하고 있는 고민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대출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미 지금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대출 완화는 해줬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풀린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만 좀 풀어준 건데 뭐 갭 투자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대출을 70-80%씩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저도 다음 임차인들 나간다고 할 때 잘 이렇게 내줄 수 있고 월세로 또 전환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제 요즘 최대 고민은 네. 이 전세들을 어떻게 월세로 잘 전환할 것인가. 그러면 대출을 잘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죠. 아 근데 요즘에 오히려 역전세 네. 난 때문에 네. 월세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고 좀 뉴스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오피스텔 월세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70만 원 하던 게 85만 원이 됐어요. 85만 원 하던 건 100만 원이 되고 네. 15%에서 20%씩 올렸어요. 전세 사기 영향 때문에 임차인들도 전세 보증보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월세로 전환합니다. 그냥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월세 현물이 씨가 마르고 또 그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게 그냥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세는 오르는데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또 뭐 떨어질 또 여건은 또 안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전세가 좀 떨어졌나요? 전세가는 시장의 규제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규제라고 한다면? 지금 전세보증보험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네. 그 보증보험을 주택가격의 100%이던 것을 90%로 강제적으로 낮춰놨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심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전세대출이 안 되고 보증보험이 안 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쵸.